안녕하세요, AMG입니다. 이번 차량은 2016년식 현대 DM 산타페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작업이 좀 많은데 PSA 축크방 감지기 지금 들어갈 거고요. 광각미러 옵티그렉스 거고 1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. 차량은 786E 8x128,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라운드 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지금 맨 처음 화면이 요거고요. 처음에 고객님이 보자마자 와 크다, 다 사용할 수 있게 버튼 누를 수 있게 이 정도 맞춰 드렸고요. 블루투스부터 잡을게요. 연결이 되면은 카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가요. 카플레이도 사용하시려면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려서 이제 연결하지 마세요. 통화를 해보는 게 낫겠죠. 여보세요, 잘 들리냐? 네. 끊음. 통화 품질 괜찮고요. 지금 순정 자리에 마이크 이식해 드린 거고요. 시즌을 넣으시면은 이제 순정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오고요. 파킹을 넣거나 드라이브를 넣으면은 5초간 전방 카메라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드렸습니다. 요 버튼 보이시죠? 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꾸실 수가 있고 3D로 변경이 가능하세요. 내비게이션은 그냥 어플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라디오 저장 누르면은 저장되고요. 볼륨 조절, 사운드도 괜찮죠? 고객님 거는 유심을 꽂아놨습니다. 이렇게 유심 USB에 꽂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. 모든 어플은 똑같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는 거고요. 유튜브 영상 거의 이렇게 보면은 송풍구 가려지는데 운전석에서 보면은 요 정도 다 보인대. 네, 그리고 얘가 너무 눕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각도는 상당히 괜찮은 각도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보시면은 창 두 개 있는 게 멀티 버튼 누르고 책갈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고 분할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. 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. 그 책갈피가 없는 거는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책갈피가 없죠. 자, 보시면은 불이 들어와 있죠.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틀면 삑삑, 뒤에 물체가 있으면 저렇게 뜨는 거예요. 자, 이쪽에도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떠요. 깜빡이를 틀면은 이렇게. 자, 사이드 카메라 전면 그리고 조우석 쪽 측면 감지기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. 색상도 은색이라서 다르지 않아요. 후방 카메라. 자,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MG였습니다.